오늘은 저희가 특가 모델을 갖고 나왔습니다. 펠렛 난로는 또 화목 겸용이 됩니다. 이쪽에 보시면 이 주위에 나무를 얹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모든 펠렛 난로들이 다 똑같습니다. 다른 펠렛 난로와 다른 점이 펠렛통이 안 보이죠 지금. 요것이 바로 매듭형 폭포입니다. 봐보세요. 이 펠렛 난로만의 장점, 폭포통이 매듭형이다. 쑥 들어갑니다. 쑥. 방열할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벽난로처럼 벽에 바짝 붙여도 되는 겁니다. 이제 고급형으로 다 가시면 다 고구마통이 아니라 오븐 방식으로. 오븐통도 넓고 여기에 걸쇠가 있어서 막혀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. 이걸 통을 세척할 때는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돼요. 이쪽에 보시면 마감실 불에 타지 않습니다. 위아래로 실 마감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. 이 상판에 보시면 세 겹이지 않습니까? 이 상판이 열이 발생이 되면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가장 열이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제일 두껍습니다. 무쇠 주먹. 태권브이. 아! 홀. 이 난로의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영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왜? 벽난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에서 시대볼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